건강한 작물을 길러내는 비옥한 토양 충북 청주시 옥산면을 찾았습니다. 아와시오! 아와시오! 홍구별 리포터가 일일 청년 해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하고 왔시오. 아 근데 오늘 내가 어디 간다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청년들이 농사를 하러 촌에 갔는데 아니 공간이 특별하고 하다니까 이 홍구별 리포터가 구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홍구별 리포터가 간다 이렇게 뛰어간다. 나날이 왜소해져가는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일구는 농촌의 미래. 청년 농부들이 지키는 농촌 공간. 청촌 공간으로 가봅니다. 어디든 달려가는 일일 청년회장 홍금표 리포터. 오늘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다자란 싱싱한 채소들로 가득한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건강해 보이죠? 이 채소의 정체는 바로 요즘 슈퍼푸드로 사랑받고 있는 케일.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인기 만점인 채소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케일을 수확하느라 바쁜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청년 농부 송예슬 씨를 만났습니다. 6년 차 청년 농부 예슬 씨, 반갑습니다. 수확하고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케일은 처음 봐요. 네, 맛도 좋아요. 맛도 좋아요. 네. 저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허리가 와 우지직 이게 식감이 좋네요. 네. 저는 고기다 케일 딱 싸 먹는 거 좋았는데 아, 이 정도 케일이면 거의 최상급. 네, 달고 맛있어요. 겨울이라 더 연하기도 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편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은 당일 수확을 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슬 씨 농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일.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토양을 생각한 자연순환 농법으로 최고 품질의 유기농 케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농사 쪽으로 방향을 또 바꾸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직장 생활을 다녔었고 이제 도시 생활을 했었는데 하면서 부모님 일을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같이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귀농할 준비를 한 2, 3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외로 또 잘 되기도 하고 해서 또 부모님 일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더 끌어올리면 좋겠다, 더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예슬 씨는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농부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두 남매에게 부모님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농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멋진 인생 선배들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온 자식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지만 한땐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는데요. 아버님, 제가 케일을 딱 보고 나서요. 어머, 이렇게 농사를 애지중지 키우셨구나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자식 농사도 그렇게 잘하셨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아이들이 그 역으로 써도 되나? 프리덤. 중간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을 적에 저는 흔쾌히 들어오라고 했죠. 여기서도 시골이지만 예.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니들이 얼마 더 와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고 대박이 됐습니다. 예. 아버님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대박이 났다. 예, 예. 어머님은 왜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뭐. 자식을 너무 또 사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뜨겁고 그런 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깨끗하고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객지에서 그냥 뭐 식당 밥을 먹고 또 아니면 뭐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그러니까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같이 살면 좋겠다는 한편은 마음도 있었죠. 예슬 씨 농장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케일과 당근, 비트, 신선초 등은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슬 씨와 남동생은 이 성공이 부모님의 성실한 노력 덕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근님, 와, 진짜 많네. 와,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실한 당근 보셨습니까? 이걸 진짜 토끼가 보면 눈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실한 당근을 보고. 향도 좋고, 흙냄새. 이런 당근을 드셔야 됩니다.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 좋은 성분이 가득한 유기농 당근. 수분을 가득 머금은 사각사각한 식감에 당도가 무려 딸기와 비슷한 10브릭스나 된다네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준 작물들에게 예슬 씨는 하루하루 고마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몸도 좋아졌다고 하시고 이러시면은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요. 이런 고객님들 있다고. 그러면 다 기뻐하세요.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슬 씨의 가족 농장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지난해부터는 착즙 주스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수확, 당일 착즙. 하루에 정해진 양만 생산하는 유기농 채소 녹즙은 안목 높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주스 한 잔에 청년 농부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색깔이 이게 당근 원액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진한 색깔이 나오네요. 물 한 방울 안 타고 착즙 원액. 착즙 원액. 네. 아, 청년 농부가 직접 재배하고. 네. 저는 같이 수확을 하고. 네. 이 한 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쭉 들이키는 금표씨. 과연 맛은 어떨까요? 와, 아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엄청 맛있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왜냐면 만들어 놓은 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문한 것만 수확을 해서 그날그날 짜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씩만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예. 예, 생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청 공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요, 이 뽑는 것보다 수확하는 것보다 요 입이 좀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판매를 그렇게 잘합니다. 네. 제가 그럼 가서 좀 판매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 그럼 엄청 좋죠. 뭐 매진이에요, 매진. 네. 기대하세요. 네. 자랑스러운 청년 농부들의 얼굴이 떡하니 걸려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예슬 씨가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는 청촌 공간입니다. 무려 전국 1호점이라는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1년 가까이 방치됐던 빈 농협 창고를 청촌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여 리모델링했습니다. 이곳에 예슬 씨의 매장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직접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아유, 무경호 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 한 잔씩 받아보세요. 예. 이거 하나씩 받아보세요. 먹어보시고 그 맛을 보셔야 이 집이 참 맛있구나 해서 좀 드시지 않을까요? 입안 가득 퍼지는 신선함. 드셔보시는 거 좀 어때요? 아, 좀 더요? 집에서 다른 거는 못 봤는데 예. 그 비트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청년 농부의 비전과 꿈이 쇼케이스에 자랑스럽게 진열됩니다. 예슬 씨는 2015년에 채소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산학협력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예슬 씨. 오랜 도시 생활을 접고 이제는 농촌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청촌 공간.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청년 농부들을 응원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네요. 청촌 공간에는 예슬 씨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청년 농부들이 더 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들이 빛나고 있는데요. 식용 곤충, 작두콩 커피, 전통 장류, 자연 치즈 선식 등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젊은 농부들이 청촌 공간에 모였습니다. 평균 연령 30.8세. 이곳에 모인 6명의 청년 농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민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촌 공간은 창작의 공간이자 창업의 산실입니다.
청년 공간에서 청년 부부들이 오다가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말할 수 있고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적인. 막상 모임에 와서 보니까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공감대가 같고 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 보니까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공간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서로 조율을 한다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기대됩니다. 청춘 공간의 내년 소식, 10년 후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지키는 농촌 공간! 청촌 공간으로 오세요!